올해 기업과 은행 등에서 직원이 돈을 횡령하는 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졌죠. 금융권에서만 지난 6년 동안 내부 직원이 1,700억 원 넘는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부분 횡령이 수년간 이어질 정도로 내부 기강은 해이했지만 임원들은 거액의 연봉과 성과급을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농업 관계자들의 자금 줄이기도 한 지역농협. 금융당국 조사 결과 지난 2017년 이후 지역농협 59곳에서 횡령 사고가 발생했고 피해 금액은 153억 원이 넘습니다. 하나은행은 매년 횡령 사고가 터졌고 우리은행의 피해 총액은 716억 원이 넘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사 임직원들이 지난 6년간 횡령한 회사 돈은 1,704억 원에 달합니다. 2019년 이후 횡령액은 계속 불어나는 상황이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노력이 미흡하다는 분석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의 경우 직원이 공문서를 위조해 700억 원을 횡령한 지난 8년 동안 부서 내 감사가 없었습니다. 반면 횡령 사고가 3번 이상 발생한 11개 금융사 등기 임원들은 이 기간 동안 연봉과 성과급으로 643억 원을 받았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보다 고액 연봉과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 금융권 전반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만연되었는지. 금융당국은 내부 통제와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때늦은 대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